최근 주한미군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를 개정하자는 여론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 당시 일부 항목을 개정한 지 올해로 10년째. 여전히 무엇이 문제로 남아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가 90개나 있는 이런 나라에서 딸을 근데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4일 동두천의 한 고시원 PD수첩이 단독 입수한 영상에 이날 새벽 3시경 파란 옷을 입은 외국인 남성이 일행과 함께 모텔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남성은 잠시 후 홀로 모텔을 빠져나와 비상계단으로 아래층에 있는 고시원에 침입했습니다. 아무도 지키는 이 없는 새벽 시간, 이 남성은 먼저 여자 신발을 찾는 듯 신발장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고시원 방문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방 앞에 선 남자. 방 안에선 18살 여고생이 문을 잠그지 않은 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여고생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문을 열 때는 그 사람이 잘못 찾아왔는 줄 알았죠. 두 번째는 무서웠습니다. 코랑 볼이랑 귀가 엄청 빨갰어요. 술 취해서요.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목에 군번줄을 메고 있었다. 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미군일 것이다. 그 후 4시간 동안 방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범행 수법은 잔인했습니다. 가해자인 주한미군은 볼펜, 라이터 등을 이용해 변태적인 행각을 수차례 저질렀습니다. 칼 외에 다른 흉기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 그 현장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서 칼을 사용했다. 칼 수거했고 이 성행위를 직접 하면서 다른 도구를 썼다. 그 해가지고 진술이 나와가지고 그 도구 부분도 저희가 확보를 다 했습니다. 여고생은 4시간 동안 유린당했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가 죄송하다고 죽여달라고 그때 술이 좀 깬 것 같았어요. 범행을 했다가 뉘우치게 됐다가 가책 들어왔다 다시 했다가 이제 그 좀 정신적으로 왔다 갔다 한 것 같았습니다. 가해자는 범행을 마친 뒤 유유히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CCTV는 용의자로 주한미군 제2이병을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26일 불구속 상태에서 한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받았지만 다시 부대로 돌려보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으면 구속수사할 수 없는 소파 규정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엽기적인 범죄에도 가해자를 구속수사할 수 없는 기막힌 상황에 분노했습니다. 임금이 사과드리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미군을 처벌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소파가 개정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우리 기자들 나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이 미군이 부대 안에 부대 안으로 들어갔어도 그 특정이 됐으면은 그 부대 안에 들어가가지고 긴급 체포할 수 있도록 뭐 소파 규정이 돼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현행 소파 규정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현행 소파는 현행범이거나 12대 범죄로 검찰 기소된 이후에만 신병 인도가 가능합니다. 구속 수사를 할 수 없고 때문에 미군 측에 인도한 이후에 다시 조사를 받는 동안 대략 일주일가량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미군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공범들과 입을 맞추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지난 5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됐지만 정부는 소파 개정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개정의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뭐 꼭 이번 케이스 하나 가지고 우리가 개정해야 된다 아직은 조금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건지. 실제로 최근 5년간 주한미군 수는 30% 줄었지만 오히려 범죄는 7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동두천에서는 불과 8개월 전에도 미군 병사가 민가에 침입해 노부부를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에선 주한미군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주한미군이 작년 7월부터 야간 통금을 해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야간 통금이 풀린 작년 7월 이후 범죄율이 10%가량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야간 통행 금지령은 9.11 테러 이후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해 실시했다가 한국은 안전하다며 배제한 것이지 미군 범죄 예방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미군 범죄 예방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마저 배제하자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외출 금지를 폐지할 때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었어야 됩니다. 한국의 문화를 잘 설명하는 문제, 또 성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범죄 예방 교육과 이런 것들을 강화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책이 없었던 것이 이번 사건의 보다 근본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두천 사건 발생 14일 만인 지난 7일 같이 술을 마신 여고생의 숙소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친 혐의로 주한미군 R2병을 입건하여 서울의 중심 마포에서도 주한미군이 고시원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겁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주한미군은 앞으로 약 한 달간 야간 통금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한미군들이 2002년 미선이 효순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민의 여론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여론이 관심을 가지는 사건에 한해서만 공식적인 사과를 한다거나 위로금을 전달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한 달이 지나면 미군들이 갑자기 범죄를 저지르지 않거나 어떤 변화가 생긴다라는 보장이 없는데 왜 굳이 한 달 동안 유예 기간을 뒀는지 오히려 제가 더 묻고 싶고요. 이렇게 미군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사과한 적은 있지만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미군이 주둔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가 대 국가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자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국가는. 그러면 자국민에 대한 어떤 범죄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국가 차원의 문제로 다루어서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입장은 어떨까? 물론 뭐 소파가 그 불평등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미국이 일본이나 독일과 체결한 소파에 비해서 저희 나라가 절대 불평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비해 불평등하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은 사실일까?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지난 1995년과 2008년 미군에 의한 미성년자 성폭행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고 정부도 단호히 대처했습니다.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이 같은 일은 과거에도 수차례 발생했다며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력한 대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태도도 비교됩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95년 당시 사건 발생 17일 만에 라디오 연설을 통해 사과했고 이후 1996년과 2000년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또다시 사과했습니다. 병사들의 범죄에 대해 미안하며 고통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를 미 대통령이 사죄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당시 소파도 현재 우리 소파처럼 기소 이후에 이제 신병 인도할 수 있는데 살인 강간과 같은 이런 중대한 범죄 경우는 기소 전에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합동위원회에서 어떤 합의를 했어요. 한 시간에 우리보다 이제 고점은 좀 진전된 거죠. 일본은 1995년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불합리했던 소파도 수정했습니다. 이를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일본은 모든 흉악 범죄에 대해 기소 전에도 구속수사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12대 중대범죄에 한해서만 그것도 기소 후에나 구속수사가 가능합니다. 한미양국은 군사적 동맹국으로 오랜 시간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미국과 동맹으로서 따라서 세계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공동 참여하는 미래 비전에 참여하는 그러한 관계를 2년 전에 우리가 맺었기 때문에 한미 관계는 매우 좋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한미 FTA 등 현안 처리를 위해 오늘 오후 출국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날 한미 정상회담 하지만 한미 관계를 위해서도 이런 문제들은 재발되지 않는 게 양국 국민에게 이롭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미국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군 한국에 파견하는 그 2만 7천에 해당될 미군들이 참 어떻든 간에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멀리 객지 와서 고생을 한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이해 부족이 많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한미 간의 갈등을 일으킨다. 그래서 좀 교육을 철저히 좀 시켜달라는 부탁과 더불어 한미 관계의 우호 정지를 더 긴밀하기 위해서 한미 소파 개정 검토위원회 같은 걸 한번 실무차원에서 구성해보는 건 어떠냐. 지난 2001년 효순이 미선이 압사 사건이 벌어졌을 때의 분노를 국민들은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남 국민의 민심은 국민의 안전에 무관심한 정부를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겁고 되게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사과 받아내서 이런 시위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2001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주한미군 범죄는 약 4,400여 건. 그동안 PD수첩은 소파 개정 필요성에 대해 총 10차례에 걸쳐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미 소파의 불평등함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차례입니다. 연매출 20조 원의 거대 통신기업인 KT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09년 6,000명에 가까운 KT 직원들이 명예퇴직한 이후 자살과 돌연사 등으로 밝혀진 사망자만 19명, 연이은 사망의 원인은 무엇인지 PD수첩이 취재했습니다. 2010년 9월 KT에 다니는 50대 가장 최영석 씨가 늦은 퇴근길에 나섰습니다. 최 씨의 차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닌 시 외곽의 고속도로. 잠시 뒤 최 씨의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네. 이쪽은 터널이 있어요. 예, 예. 터널에 나오면서 그 네. 우측 그 가드레일이죠. 네. 외벽 부분을 한 두세 차례 정도 충격한 흔적이 있었어요. 수차례 가드레일을 향해 돌진하던 최 씨는 결국 21m 높이의 다리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명백한 자살이었습니다. 계획을 했다고 하던가 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네. 오시다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겨서 예. 차를 이제 충격을 하시고 네. 그게 여의치가 않으시니까 이제 차량을 세워두고서 예, 투신하신 것 같아요. 퇴근길에 발생한 우발적인 자살. 평범한 50대 가장인 최 씨는 왜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일까? 최 씨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어머니는 아직도 아들의 죽음이 믿기지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깊숙하게 두셨어요. 저기서 다 걸어놨었는데 네. 저기 내가 뛰었죠. 평소 가정적이고 책임감이 강했던 아들은 사고 직전 회사 생활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었다고 합니다. 장난 1월달서부터는 아주 힘들다. 뭐. 명예퇴직을 해야 되겠다고 뭐 1년 동안 쉬어야 되겠다고 그런 말을 자꾸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한 달 쉬기로 했다 그러면서 며칠 안 나거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 씨가 다니던 회사는 대표적 통신기업 중 하나인 KT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최 씨는 한 달간 휴직 중인 상태였습니다. 만내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누가 점심 먹자고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어서 점심 먹으러 못 간다고 그렇게 핑계대면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또 어느 날 뭐 회사에 뭐 정리할 게 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아침에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날이 가는 날이었었어요.
휴직 중 잠깐 회사에 다녀오겠다며 나간 그날 밤 최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뒤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던 부인 이 씨 또한 인근 저수지에 몸을 던져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아무 없어도 끝까지 나하고 같이 가서 그랬는데 이렇게 끝을 먼저 못잖아. 얘들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고. 언니가 꼭 옆에 있어야 된다고 늘 그랬는데. 대체 무엇이 한 집안의 가장인 최 씨를 죽음으로 내몰았을까요? 행정을 봤는데 어느 날 저 부서가 이제 영업부로 발령이 났대요. 영업부는 저 거기 하다가 못하면 그만둬라 하는 뜻이래요. 아, 많이 못 팔면 그만둬라? 예, 예. 하다가 못하면 그만두라는 얘기인데 그거 한지 2년 만에 명퇴가 나온 거죠. 그래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최 씨는 몇 년 전 전화와 인터넷을 판매하는 영업직 발령을 받았고 이후 명예퇴직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주변 동료들에게 최 씨의 죽음에 대해 물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뭐 주변에 다른 동료분들 다른 말씀 없으시던가요? 그런 거 아닌가? 얘기를 못해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 조직이라는 게 조직이라는 게 사원들 그리고 옆에서 뭐 이렇게 응원을 해서 그런 사람들 보면 네. 끝까지 해서 좀 이렇게 좀 고달픔을 주는 그런 조직이에요. 예. 아, 여기 지난 7월 서울에서도 업무 전환 이후 명예퇴직 압박을 받던 KT 직원이 회사에서 투신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건물을 해서 건물 옥상에서 예예 예. 우측편 우측편 저쪽에 안쪽에 화단이 예, 있는 겁니까? 화단이 있어요. 조금만 공원 비슷하게 이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은 그 자기 적성 그 자기 원 보직에서 빠져난 후로 네. 좀 많이 이렇게 변화하신 걸 같더라고요. 보니까 마케팅 네. 나가서 이제 뭐 상품 고객한테 홍보하고 판매하고 막 한동안 현장 적응이 안 되니까 그쪽으로 나가서 좀 일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20년 동안 기술직으로만 일했던 박 씨는 갑작스런 업무 전환 발령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은 기계만 갖고 싸우던 사람이 막상 대면 상대한다는 게 일반적인 사람도 힘든데 소심한 사람이 나가서 그걸 했다는 자체가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로 보여져요. 90년이나 입사를 해서 예. 한 10년 근무할 때 그때쯤에는 사람 투자까지 받았거든요. 예예. 그렇게 받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능한 사람 그리고 뭐 네. 2개월마다 자리를 바꾸고 어쩌고 이랬던 것 때문에 갑작스런 업무 전환 이후 일어난 박 씨의 사고에 대해 경찰은 권고사직 스트레스로 인한 투신 사망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사망한 KT 직원의 수는 무려 19명. 이들 중 상당수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돌연사하거나 자살했고 그중 업무 전환자는 5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KT 직원들의 연이은 죽음은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자살하고 또 돌연사, 뇌출혈, 심근경색, 업무와 명백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아마 스트레스성 과로로 이렇게 이 사망한 경위들을 보면 명백히 직업상 재해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19명 중에서 2명만 산재로 인정을 받았는데 KT에서 약 6천 명 정도를 사실상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인력 보강도 되지 않고 또 전환 배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쇼곱하기 쇼는 쇼! 쇼곱하기 쇼곱하기 쇼는 쇼! KT는 국내 최대 통신업체 중 하나로 핸드폰과 인터넷, IPTV 사업 이외에도 일일사 안내 등의 계열사를 거느린 연매출 20조 원의 거대 통신 기업입니다.
1998년 전신전화 업무를 담당하던 한국통신이 민영화되면서 KT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한국통신의 경영혁신, 경영혁신과 민영화를 위해 가지고 IMF 이후 정부가 주도한 공기업 경영혁신 및 민영화특별법에 따라 외자 유치를 통한 경영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민영화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통신은 대규모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을 통해 KT로 거듭납니다. KT 민영화 10년, 김옥희 씨는 KT의 인력 감축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사장도 부르고 지사장 불렀다가 또 팀장도 부르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불러가지고 이거를 퇴직을 안 하게 되면은 전라도나 섬이나 이런 쪽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쪽으로 보낼 거다. 그 114 근무, 실내 근무를, 사무실 근무를 35년 이상 했는데 어떻게 내가 현장에 이 나이에 나가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114 안내원으로 전화국에 입사해 통신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김옥기 씨는 2006년 갑작스런 업무 전환을 받게 됩니다. 전화와 인터넷을 연결하는 현장 서비스로 전봇대를 타야 하는 업무였다고 합니다. 이게 전화국 전봇대인 거예요? 예, 이게 전화국 전봇대예요. 전화 단자함이 설치된 전봇대는 높이 6m 정도의 기둥으로 남자들도 하기 힘든 업무에 전문 기술까지 필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KT는 50대 여성인 김옥희 씨에게 남자도 올라가기 힘든 전봇대에 올라 전화 연결 업무를 수행하라고 했습니다. 아, 이게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엄청나 높은데. 예, 그 올라가면 못 내려온다니까. 내려 못 온다니까요. 그 내가 막 죽게 막 아무튼 올라는 갔는데. 상사에게 무리한 업무라며 영업직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영업을 못했으면은 현장을 안 보내고 영업을 보낸대요. 그러니까 어차피 못하는 걸 보낸다는 거예요. 네. 그 다른 사람들은 괴롭히려고 현장에 있는 사람은 또 영업으로 보낸다네요. 일을 빼앗아가지고 시키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고소공포증이 있는 김 씨는 사다리를 타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다리 떨려가 못 올라간다니까. 나는 이거. 예, 그러니까 내가 못 올라간다니까요. 이게 지금 잠을 잘 못 자요. 계속 그 전봇대를 안고 전봇대하고 같이 넘어지는 꿈, 막 시달리던 꿈. 그 전봇대에 올라가서 발발발발 떨고 못 내려와가지고 동료들이 끄집어 내려주던 그런 꿈. 전봇대를 탄 업무도 견뎌냈지만 김 씨는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명예퇴직 압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시는 범위는 내가 우리 집을 보호하는 거예요. 끝까지 해요. 그렇지만 김옥 씨 같은 경우는 내 사람을 떠나다 처음부터 얘기했죠, 그죠? 다른 데 드러난다고 어떻게 알아요? 그 대상 직원들을 명예퇴직에서 금리나 챙기잖아요. 회식도 찾지 못하네요. 그 사업이 다 됐잖아요, 이거. 명예퇴직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급선 신부전까지 알았지만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잘 안 되니까 다른 거라도 일을 쉽게 돌라는 거 아닙니까? 교육을 좀 쉽게 주든지. 나한테 공부 얘기해. 나는 내가 시키다 떨어지 말고 공부 얘기해. 저는 성년까지 안 합니다. 저는 우리 애만 졸업하면은 물론 더 댕기라는 사람도 없지만은 그것만 하면 안 다닙니다. 다니라 해도. KT는 퇴직을 거부하던 김 씨를 울릉도로 발령을 냈습니다. 사택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울릉도 갔을 때 우리 애가 같이 갔었어요. 같이 갔는데 방을 어디로 다니니까 못 구하잖아요. 지는 이제 방 구하는 거 보고 엄마를 짐을 그 풀어놓고 지는 올라가 했는데 방을 구하니까 아무리 이틀 동안 댕기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울더라고요. 아드님이 마음이 아파서? 왜 울면서 가대요. 이러다가 엄마 이러다가 죽으면 어쩌노.
2010년 KT는 김욱희 씨를 해고했고 김 씨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사전 협의나 원고의 동의 없이 직무 변경을 하였다. 네. 최근 KT의 전 팀장급 관리자가 KT 내부에 인력 퇴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2007년 2월 중순 무렵에 충주지사 경영혁신 팀장이 사내 메신저로 부진 인력 퇴출 관리 방안이라는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공개된 KT 충주지사의 부진 인력 퇴출 문건입니다. KT는 114 교환원 출신 퇴직 거부자와 민영화 이전 노조활동 전력자, 업무 부진자들을 C플레이어로 지정, 줄여서 CP라고 하여 따로 관리했다고 합니다. 경영학에서 그러니까 인력 자원을 구분할 때 기업에 최대한 기여를 많이 하는 층을 A플레이어라고 하고 최 낮은 층을 C플레이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원래 경영학에서는 이제 C플레이어에 대해서는 재교육 등의 방법으로 해서 적세적소에 재배치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킨다. 이게 이제 경영학의 이론이라면 KT에서는 이걸 완전히 둔갑시킨 겁니다. 예컨대 114 안내원들이었던 여직원들에게 단독으로 전신주에 올라가 전화를 개통하거나 메가패스를 개통하도록 하는 업무를 부여 자진해서 퇴사하도록 유도하다가 그래도 퇴사하지 않으면 그간 축적된 실적 부진 경고장 등을 근거로 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퇴출 대상인 CP에게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고 업무 수행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업무 지시서와 촉구서를 발급합니다. 그리고 타 지역으로 전출시키는 과정을 반복해 서명 경고가 누적되면 보직 박탈이나 파면으로 퇴출을 유도했다고 합니다. 이때 발급한 업무 지시서와 촉구서는 해고의 법적 근거로 사용됐습니다. KT의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공개한 방기룡 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2006년 당시 KT 제천 지점의 팀장이었던 반 씨에게 회사는 부하 직원 정모 씨의 퇴출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아, 그런 뭐 CP로도 선정이 안 됐으면 재밌게 잘 지낼 수가 있었죠. 에? 왜 그냥 그 전에도 내가 총무과장 할 때 기산 전화국에서 그때 입사를 했던 애요. 방기룡 씨는 고등학교 후배인 정 씨를 퇴출시키지 못했고 부진 관리자로 지목되어 정 씨와 함께 타 지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우선 제천으로 발령된 거 자체는 괜찮아요. 먼 데 간 거 혼자 갔어 보는. 예? 근데 왜 1년 동안 관리했던 CP를 또 이렇게 굴비처럼 엮어서 보냈느냐 얘기야. 같은 부서로다가 이건 인사상 있을 수 없는 거 아니 이게. 퇴출을 시키지 못한 팀장은 보직을 박탈하거나 타 본부로 전보하고 심지어 퇴사까지 권고했다고 합니다. 팀장님도 사실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끊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제천 가서 있다 보니까 거기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상황이 이러니까 안 되겠다. 응? 저를 쳐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직접 대놓고 하시더라고 사무실에서. 퇴출 대상자인 CP는 동료들과도 쉽게 어울릴 수도 없습니다. 직원들도 뭐 저랑 대화하고 술 한잔 먹고 뭐 식사를 했다. 그 직원들도 피해볼까봐 불안해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도. 2차로 가서 제가 사실 술값을 내고 제가 화장실을 나올 때 화장실 딱 들렸는데 지점장까지 싹 없어진 거예요. 계산하고 화장실 보고 나오는 사이에 웃긴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을 퇴출시키기 위해서 회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지사장에 와서 하는 얘기가 음주를 시켜갖고 잔뜩 먹겠고 운전하게 해서 신고를 하라.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일단 음주 운전에 걸리면은 그게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직장에서도 이런 사람을 자르기 아주 쉽잖아요.
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걸까요? 회사에서 결국은 인력을 자르기 위한 방법이죠.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대표적 통신기업인 KT에 있었다는 인력 퇴출 프로그램은 과연 사실일까? 해당 기업인 KT에 정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아, 저희가 그 공문을 통해서 취재 요청을 드렸는데요. 너무 늦어지네요. 저희가 지금 다 돼 있거든요. 인터뷰 언제쯤 가능하시겠습니까? 인터뷰는 네. 우선 취재 방향하고 내용을 알고 저희가 기획 의도하고요. 그 정확한 질문지까지 다 해서 보내드렸거든요. 그다음에는 그 뭐 반론권이라는 것이 네네. 우리가 반론한 거지. 네. 그쪽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네네. 답변도 해드리고 네네. 전체적인 그 방향하고 내용을 알아야 네. 반론하시는 내용 있잖아요. 그죠? 기획위도에 공문에 적어드렸습니다. 그 인력 퇴출 프로그램에 대해서 취재하고 있다고요. 그 인력 감축이 예예예. 예, 예. 그래서 그 말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 퇴출 프로그램이 시행이 된 적 있습니까? KT는 서면으로 인터뷰를 대신한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특정 직원을 대상으로 한 회사 차원의 인력 퇴출 프로그램은 없음. 일부에서 제기한 문건은 특정 지사가 과거 2007년 이전에 자체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경각심 고지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하였으나 시행되지는 않았음. 별도의 인력 퇴출 프로그램이 없다는 KT의 주장은 사실일까? 퇴출 인력이 딱 발표가 되어 있잖아요. 어? 전사 목표가 550명이다. 전체 목표가. 아, 전체 전사 예, 예, 예. 목표가? 예. 그 다음에 충북본부 목표가 퇴출 대상이 20명이다. 이게 본사에서 안 만들고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충북본부에서 그래 전사 목표까지 다 알아요? 실제로 시행된 적은 없다. 아이디어일 뿐이다. 아, 시행을 했잖아요. 내가 시행한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PD수첩이 입수한 KT의 또 다른 내부 문건입니다. 서울, 인천에서도 퇴출 목표를 설정해 관리했고 목표 달성 기관에는 별도의 포상금까지 지급합니다.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한 답변 지침까지 정해 상시적인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그 KT 같은 경우에는 매년 뭐 20조 이상의 매출 그리고 1조에서 2조 가까이 되는 당기 순이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KT는 실제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칙적으로 이러한 CP 퇴출 프로그램이라는 매우 반인간, 비인간적인 그런 퇴사 사실은 이제 강제로 추출하기 위한 비인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퇴사를 강제하고 강요하는 것이죠. 민영화 이후 KT는 두 차례의 대규모 명예퇴직으로 11,500명에 가까운 인력을 대량 감축했습니다. 그럼에도 별도의 인력 퇴출 프로그램까지 운영한 까닭은 무엇일까? 노동자들에 대한 그 임금은 비용으로 다 계산이 되잖아요. 그 비용을 절감하면 그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진다라고 시장에서는 반응하기 때문에 정리해고 계획이 뜨면 또는 실제로 그 정리해고가 감행이 되면 수익성이 높아지고요. 그 기업의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들이나 투기 자본들이 어느 기업을 인수해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짧은 기간 안에 그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이게 정리해고거든요. 현재 KT 주식의 49%는 해외 투자 자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민영화 당시 KT는 투자 유치를 위해 가장 먼저 인건비를 낮추겠다고 약속했고 늘어난 당기 순이익의 절반 이상은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기 순이익의 약 50%를 주주들에게 배당해왔고 2009년에는 순이익의 94%를 배당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 중 절반은 해외 투자 자본의 몫입니다. 한 1조가량 이익을 남겼으면 그 이익을 다시 소비자들에게 환원해서 예컨대 그 통신비 부담을 절감시키는 방향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오직 고배당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통신비 절감보다는 그 주주들의 고배당을 그렇죠. 절감을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니까
그 이 사모펀드 입장에서 오직 이윤을 남기는 게 목적이지 여기 한국의 소비자가 어떻게든 관계가 없는 문제거든요. 동시에 한국에 있는 그 노동자들이 어떻게든 관계가 없는 거고 오직 그 배당만이 목표인 거죠. 이런 비판에 대해 KT는 자사의 배당 수익률은 경쟁사에 비해 높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상황 자체는 유인력이 너무 많아요. 경쟁사하고 비교해 보면은 지금 그 매출액 대비 지금 인원이라든지 그런 거에 보면은 뭐 비교가 안 되니까. 안 그래요? 지금 매출액 수익이 나는데 정리해고가 일어난다? 남들은 지금 1명 갖고 1조 원을 생산하는데 지금 100명 갖고 1조 원을 달성하면 그게 수익이 난다고 해서 그게 효율적인 회사예요? 아니에요. 공기업이었던 KT의 특성상 경쟁업체에 비해 인건비가 높고 인력 감축은 당연하다는 주장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의 시선은 다릅니다. 발로 뛰겠어. 운영을 하면 서비스질 높아지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가는 게 더 좋아진다, 막 이익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말대로 한번 그렇게 됐는지를 되짚어보자는 건데요. 서비스 질이나 뭐 효율성 올라갔다 하지만 그 효율성이라는 것은 투자한 사람들,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이익이었던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다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정반대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유효 인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노조하고 같이 경영진이 협의를 해서 이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교육을 시켜서 좀 더 이렇게 부가가치가 있는 새로운 신규 사업 분야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존 사업 중에서 조금 더 이렇게 보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인력을 재배치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잘 좀 그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어떤 분야로 그 온전시켜가지고 또 새로운 기회가 있을 때 그걸 투입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죠. 비용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경영자의 역량의 문제죠. 하지만 장기적 안목을 갖고 KT의 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경영진에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들이 속속 내려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2009년 회장으로 취임한 이석채 씨를 비롯해 회장 이하, 전무, 이사들까지 통신과는 일견 무관한 인사들이 채용되면서 KT 인사는 회전문 인사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뭐 전부 다 외부에 KT 통신자는 원룸들을 전부 다 와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원 명목은 제외 성과를 올린다고 하지만은 네. 자기네들이 하는 지금 짓들에 대해서 내가 잘하고 있다는 보이기 위한 그런 형태도 있다 이런 얘기지. 직원이 이만큼 잘라서 인건비 이만큼 줄어서 영업이익을 얼마큼 올렸습니다 하는 얘기도 자기네들의 경영을 우리가 이렇게 잘합니다 하고 보이기 위한 그런 형태였다 이런 얘기. 이러한 인사 논란 속에서도 상무급 이상 경영진의 보수는 2009년 181억에서 2010년 405억으로 2배 이상 늘었고 KT는 이에 대해 경영 성과의 결과라고 해명했습니다. 2010년 KT의 노사 간 단체 협약서에서는 사측은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3천억 절감하고 난 초과분을 일괄 지급하기로 합니다. 2009년에 있었던 5,992명의 명예퇴직의 결과로 추정됩니다. 대규모 인력 감축 속에서 KT 사망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술직으로 일하던 이명식 씨는 작년 5월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제가 전화 받고 갔더니 이제 오빠가 그 응급실에 침대에 누워 있었고요. 그래서 혼수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몸에 경련 일어나고 있었고 혼수 상태여가지고 이제 중간에 이제 잠깐 정신이 들었다가 다시 나갔다가 이런 식으로 회사에 출근해 흡연실에서. 홀로 담배를 피우다 쓰러진 이 씨는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망 당시 이명식 씨의 나이는 38세, 이 씨의 부서는 대규모 명퇴의 여파로 인력이 반이나 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KT 회사가 네. 그 전에 2009년도 12월 달에 네. 이제 몇천 명이 다 그 명예퇴직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8명에서 이제 4명으로 줄어들면서 네. 이제 본인도 이제 가지 않을까 그런 얘기 집에서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솔직히 8명에서 4명으로 줄었으면 반인데 일이 안 힘들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전에는 왜 8명을 월급을 줬겠어요. 4명이 할 수 있는 일인데 해서. 그래서 뭐 인원 줄은 건 맞지만 힘든 일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변의 동료가 하나둘 줄어들면서 이 씨 자신도 명예퇴직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메신저 대화명은 39세 명퇴. 그 친구 죽기 전에 네. 그 뭐라 그러면 구조 조정한다 그럽니까? 예예예. 예, 예. 그렇게 뭐 강요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네. 무언의 압박이 있다. 네. 뭐 자기도 무슨 이렇게 자리를 내놔야 될 상황이 되면 네. 뭐 그래야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파킨슨병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와 암수술을 받은 어머니까지 실질적 가장인 이 씨에게 KT는 유일한 생계수단이었고 지금은 그마저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너무 시간이 다치신 거예요, 다들? 아드님 생각 많이 나세요? 나죠. 어떨 때 많이 나세요? 네? 어떨 때 아드님 생각이 많이 나세요? 어디 올 때? 케이티의 사망률은 대한민국 평균 사망률의 4배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보통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병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있는 사람, 중풍으로 쓰러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업에서 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노동자 효과라고 해서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일반 인구 집단보다 질병의 발생이 낮습니다. 그게 정설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KT는 더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2010년 네. 뭐가 생기고 나서부터 보니까 이렇게 높아졌다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가 생긴 잘못된 것, 네. 그때 발생했던 것을 빨리 없애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되겠죠. 죽거나 자살하거나. 앞으로도 그럼 이 사망률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당연하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KT 직원의 높은 사망률에 대한 질문에 KT는 직원의 제의율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사망자가 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계신가? 그 답변해 보니까 그 재해율로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재해율 돼 있죠. 예, 재해율은 좀 이게 핀트가 빗나간 답변 아닙니까? 저희는 그 사망자 수를 알고 싶은 건데요. 그 회사에서 실태 파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 관련해 답변을 이미 답변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하지만 그 답은 끝내 들을 수 없었습니다. KT 직원들의 연이은 죽음, 그 원인은 무엇인지 KT는 이제라도 답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만난 KT의 전 현직 직원들은 모두 그간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T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만든 소중한 직장이기에 KT를 미워할 수 없다는 직원들, KT는 이제라도 인력 퇴출 프로그램의 진실을 밝히고 효율적인 인력 활용 방안을 논의해 기업과 구성원이 함께 커가는 진정한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